가옥도 들어가고 싶어. 그렇군요. 그래, 잠시만. 복권 줘, 그 꿈. 아니, 그니까, 도와달라니까? 나중에 그거 되잖아. 아니죠. 천랑님은 지금 디지털 복권을 긁으러 가신 거잖아요. 아싸! 야, 왜 그래. 20원 얻었음. 이거 확률 존나 낮은데. 예. 만세! 아휴. 족같은 수영장도 없고, 이게 정상화 아님? 아니, 뭐가 정상화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가을이니까, 제대로 된 업데이트를 해보고 싶다는 거지. 하긴, 좀 구리긴 했어. 온천이라던가, 수영장이라던가, 원래 겁나 많이 걸렸지. 그래, 최대한 감정 살리면서, 유저들 의견도 듣고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잘안 해. 혼자서 해. 아, 야, 약하다, 그런 게, 야! 배신님, 배신님, 그거 틀면 되잖아요, 그거. 뭐요? 아, 고마워요, 대표님. Go next door, Dungeon Master. 아, Deep Dark 씨발. Fantasy. 미친놈. 아, 어디 꺼져. 간다고, 조이? Boy. 화분력 업데이트 또는 존재 화분력의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었나요? 이전에 가드와 엔티나 변경이 싫었죠. 화복력은 감성을 오는 것인데 좀 너무 많이 어지러웠어요. 저는 포스터나 사람들이 남을 가려줘서 찾기 어렵고도 미리도 넓어가지고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렉이 심하게 걸리는 건지 렉이 최적화를 못하는 건지 그냥 렉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젖같은 수영장. 가을 화본역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게 있나요? 단품이나 색깔이 정도? 최대한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화분역에 가면 그 카페 같은 거 있던데, 열쇠 카페 같은 거. 예전처럼 섬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단팥빵 감. 화분역에서의 추억 한 가지만 이야기해줄 수 있어요? 삽 들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끼면서 존나 재밌게 놀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게 좋아. 오래되긴 했지만 애궁이 친구랑 역에서 같이 이야기 나눈 게 아직도 기억이 났네요. 화분역에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PRPG 씌우고 추억이라는 걸 구경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모습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가 모아졌습니다. 총 50명가량의 사람들과 이틀간 이야기를 나눴고, 공통 서비스 목적으로는 사람들과의 소통, 맵이 주는 휴식, 다국적 사람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은 최대한 남겨두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정적 이야기입니다. 이매너 유저들 때문에 힘들다, 최적화 관련으로 어렵다, 최소한의 매너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근데 그 비밀메달 유저는 VR층 내에서 그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맵 자체에서 여러 번 시도는 해봤지만은 이제 다들 직장인이라서 하루 종일 여러 개 메달리기 어렵다고 생각해. 그 최적화 관련도 화본역 자체는 그렇게 최적화가 잘된 편이 맞는데, 대부분 일부 아바타들이 실제 맵보다 무거운 아바타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공유하는 건 어떨까? 게시판에다가 이용 수칙이나 유저 차단하는 법, 최적화 옵션 설정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게시판은 누가 만들어요? 천러가 하겠지. 난 몰라. 아, 미친. 천러가 언제 돼? 아, 기다려. 웹돌렘 2페이지 넘기는 부분 코딩 확인 줄수 있나요? 제가 이런 쪽잘 몰라서요. 네, 바로 할게요. 열차 카페 이야기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 포토존 또 돼? 맘대로 해. 이스터에그는 막 숨겨진 버튼 누르거나 하면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 어때요? 좋습니다. 사고 차량 같은 것도 없애고 자전거로 바꾸자. 오케이, 좋아요. 가보자고. 이스터에그 하면은 아 너희가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건 좀 너무 오글거리고, 이건 어때? 그래, 이걸로 가자.
괜찮은 듯? 그래.